유지하고 있는 화성. 게다가 목포와의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연승가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철 감독이 이끄는 화성FC입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바구정,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표건희, 조동건, 정지용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화성의 상승세를 꺾어야 하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안상진, 박태홍, 임유석, 정현식, 박창호,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선수가 먼저 김기화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김소웅 선수는 주중 FC서울과의 FA컵 5라운드에서도 전반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가 위치합니다. 김소웅, 오른쪽에 이민우 선수가 전반전 포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진. 두 선수가 에워쌉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넓은 공간까지. 오른쪽에 동료가 있는데요. 꺾어놓고 왼발 슛! 골! 들어갑니다! 김승호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화성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넓은 지역에 오른쪽에 동료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발상으로 접어두고 가까워져 포스트로 왼발 슈팅을 꽂아 넣습니다. 김승호의 선제골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화성FC. 자, 두 명의 압박을 일단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나왔고 오른쪽에 동료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노려보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팀의 첫 번째 선제골을 안깁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0. 화성이 3연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김승호, 이번엔 오른쪽에 정지용을 받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가져가서 그 크로스! 박정유 골키퍼에게까지만 도달됩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에서 정지용 선수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채찍처럼 가운데 조동건 선수를 쪽에서 먼저 공 가져옵니다. 임유석 돌아설 때 공격권 다시 넘겨받는 화성. 왼쪽에서 정지용 부분 패스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정지용 오른발 슈팅! 정면! 박청효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정지용 선수가 오랜만에 직접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수비를 끌고 안쪽에서 2대1 패스 받아놓고 다이렉트 슈팅까지 연결시켜봤던 정지용. 원터치 빠르게 강하게 압박 붙었는데요. 공 따냈습니다. 공격 숫자 3명 사이 공간 패스! 그러나 이 공이 살짝 길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전방쪽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팀의 19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성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리그 19라운드 경기 전반 19분에 터진 김승호 선수의 선취골이 전반전 유일한 득점이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입니다. 한 번에 넓은 지역 앞쪽 공간으로 때려줬는데요. 뚫어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전반전인데요. 표건희가 왼쪽 넓은 지역에 동료를 받습니다. 김성주 스텝오버 이후에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넘어갑니다. 그대로 골라인 넘어가는 조동건 선수의 오른발 슈팅. 지금은 낮게 깔려오는 김성주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를 조동건 선수가 오른발을 뻗어서 갖다 대봤는데 유효한 방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문을 지나쳐갑니다. 또 역습을 노려봐야 되는 화성FC.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헤더! 높게 뜨면서 골라인 나갑니다.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노동건. 오른발 먼쪽 포스트를 받고 골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허리를 꺾으면서 노동건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 이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용은 떨궈놓고 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른발! 이번에는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공용훈의 저돌적인 움직임, 머리로 내려놓고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갔던 공용훈 보여주고 있는 화성인데요. 반대로 자신 있게 슈팅하면 좋겠다. 이번에 오른쪽 지역에서 김소웅 가운데 꺾어줄 때 한 차례 막혔습니다. 뒤쪽에서 안상진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반대편 잡아두고 안쪽에서 왼발! 김민준의 대포 한방이 꽂힙니다. 스코어 규령을 맞추는 부산교통공사. 주인공은 후반전 달라진 포지션의 주인공 김민준입니다. 엄청난 대포의 한방. 부산교통공사의 자신있는 슈팅. 박스 안쪽에서 떨어뜨려줬고 뒤쪽에서 아크 정면으로 향했던 공 김민준 선수의 후회 없는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엄청난 퍼포먼스의 세레머니보다 곧바로 또 볼을 가져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김민준 선수. 부산은 오늘 이기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또 한 칸 올라온 상황. 3선 지역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김승우 자 돌아섰습니다. 안쪽에서 오른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 조동건. 지난 목포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득점포를 겨냥해봤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조금만 더 골문 안쪽으로 향했더라면. 볼이 아직 떠있습니다. 역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산교통공사. 머리로 떨어뜨려주면서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황건혁 측면에서 황건혁 계속갑니다. 황건혁 접어두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황건혁이 직접 몰고 가서 마무리까지 짓고 내려옵니다. 이민우 선수가 한 번에 돌려주면서 황건혁 선수가 뒷공간을 마음대로 활보할 수가 있었고요. 왼발 각도에서 접어두고 오른발 슈팅까지. 골포스트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멋진 슈팅. 황건혁 선수의 한 차례 멋진 슈팅이 나왔고요. 2대1 패스 주고받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을 봅니다. 황진산 오른발로 먼저 포스트 올려줍니다. 넘어갑니다. 김효기의 침투. 마무리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골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이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는데요. 마지막 김효기 선수의 슈팅은 떴습니다. 기록한 팀에게는 아주 달콤할 수 있겠고 골을 허용한 팀은 치명적이겠습니다. 먼 거리에서 왼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이인규 접어놓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이인규의 오른발 슈팅. 박스 왼쪽 모서리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접어두고 슈팅까지. 골문 먼 쪽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지나갑니다. 김효기 왼발로 넣어줍니다. 반대편에서 헤더 떨궈줍니다. 박청의 골키퍼 뛰어올라서 잡아냅니다. 가 있겠고 화성FC도 계속해서 몰아붙여야겠습니다. 오른발로 가운데 넣어주는데요.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후반 90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화성FC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2022 K3리그 19라운드 경기. 전반전 김승우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